31명의 사상자가 나온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의 최초 발화 당시 CCTV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오전 10시 반 배터리에 연기가 나나 싶더니 4차례의 폭발 속에 작업장 전체가 연기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처음 연기가 피어오르고 42초 만에 검은 연기가 시작된 3차 폭발로부터 딱 15초 흐른 뒤였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공장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을 추진하기 위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JTBC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관련자가 평소 김건희와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이미 김용민 TV가 한 달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가 임성근과 김건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임성근은 반론 취재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계속 대북전단을 띄우겠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해병대가 이번 주 중 북한과 지척인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합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파행 운영이 거듭 지적됐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기피 신청됐는데 말이죠. 한 사람은 소송 당사자, 다른 한 사람은 인수하는 회사의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회의 15분 만에 각각 처분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조정안을 냈고 2심에서도 유리하게 뻔한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 뻘 되는 청소노동자, 즉 노조가 양보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이기는 것보다는 화합하는 결정을 내고 싶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대출한도 규제 강화 조처의 시행을 돌연 보류했습니다. 내세운 이유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지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출 규제 강화가 정책금리 인하를 앞두고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 경기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무리수를 둔 것인데요. 이러면 시장에서는 상당한 금융 완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